귀씨 어디서 오는지 확인해 주세요. 했어요? 네. 오른쪽에서 오죠? 네. 한붓으로? 네. 다빈치로? 네. 뼈가 많이 튀어나왔네, 그죠? 네. 왜 이렇게 되잖아요? 혀부 돌리고 뼈 부분은 살짝 열어주고 요렇게 다시 말아주세요. 알았죠? 뼈 부분은 살짝 열어주고 다시 밑에서 이렇게 말아주세요. 여기 좀 이렇게 넓게 발라도 돼요. 잘 끌고 내려오고 이 정도 색이 이 정도 색깔 톤이면 그죠? 네, 붓고 잘 활용해서 형태 봐주고 발톱도 똑같이 돌려주고 한 번 더 발라도 돼요. 보려고 하면 여기도 다 보여요. 면 여기도 말아주고 그럼 세면 맞죠? 네. 뼈 쪽은 열어주고 이렇게 한번 같이 해도 돼요. 맞죠? 여기가 튀어나니까 한 번 더 해도 돼요. 지금 연한 색이니까, 연한 톤이니까. 요렇게 해도 돼요. 이렇게 말리죠? 빗이 쪽에서 오니까 여긴 좀 약하게 말아줘야 되겠죠. 이런 건 어둠 쪽에 있으니까 한번 덮어도 돼요. 물 많을 때는 넓은 면 발라요. 한꺼번에 칠해도 돼요. 밝게 지금 얘가 이미지 자체가 빛이 이쪽에서 온데 다 이쪽 향하고 있고 이쪽 향한 톤이 요거밖에 없잖아. 그러니까 밝은 톤이 많은 지금 각도잖아. 그지? 그러니까 좀 절제하면서 요런데 좀 많이 만들어주고 사부작 응? 만들어주고. 그러니까 밝아야 되는데 어두우면 촌스럽잖아 그림이. 그지? 물론 색깔 설정은 자기가 조금 더 채도를 높이거나 낮추거나 할 수 있지만, 그러니까 빛에서 이제 통일성 없는 그림이 돼버리면 뼈 모양이 요렇게 생겼죠.
여기 아까 이제 그 핏줄 올라가는 거 그지? 뼈는 요래 생겼는데 핏줄은 요렇게 요렇게 올라가지 그지? 타고 올라가지. 그러면 우리 한번 덮어줘야지 그지? 여기 뼈가 올라오거든 이렇게 그지? 얘는 같이 발라도 돼 그지? 응. 여기 튀어나오고 얘도 이렇게 같이 한번 발랐잖아. 얘는 이제 빛이 되게 통일성이 있어서 덩어리까지 내기는 좋을 거야. 근데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덩어리 있잖아. 그게 좀 까다로울 거야. 다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, 그지? 그게 좀 까다로울 거야. 오르락 내리락 하려면은 중간 톤이 필요하지, 그지? 이것도 여는 거야, 그지? 뼈의 밝은 부분이어서. 물기가 빠지면은 중간면 연결하기가 좋아요, 이렇게.